예, 송영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지난 14일에 청문조청서가 국회로 왔을 텐데요. 거의 오늘까지 우리 송 후보자가 수탄불면의 밤을 보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또 저희 국방위원들도 못지않게 이러저런 걸 고려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왔다는 점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치가 평소에 중요한 것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또 제가 군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볼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나름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후보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후보자를 둘러싼 이러저런 문제 제기도 있고요, 의혹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한편,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송 후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송영무 후보자가 직접 보니, 방송을 통해서 보니,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으로 손색이었구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방개혁의 적임자구나,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눈치 보지 말고요, 당당하게 소신껏 대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국방위 하면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국방부가 자료 제출을 잘안 한다는 겁니다. 아주 심할 정도로 끓이는데요. 이번 청문회 과정을 보면, 한 포럼간의 과정을 보면, 이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고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종의 자료 유출의 홍수라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송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뭔가 저항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에게 이것부터 좀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듣기에 해군 참모총장 할때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서 당시 기득권 세력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 계획 의도에 동감은 하지만 너무 좀 무리하지 않는가 의견 개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헌병에, 당시 총장 재직 시절에 헌병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어떤 조치였습니까? 헌병은 자기들 직군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한 4~50명가량 뭐 징계도 하고 처벌도 하고 그러셨다고요? 경량에 따라서 전역 조치, 군법 회부, 징계 등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군에 있을 때, 우리 송 후보자가 군에 있을 때 밀어붙인 개혁 드라이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 또는 강력한 국방 개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방 개혁의 견인차로 송 후보자가 등장함에 따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런 추론을 갖고 있습니다만. 때문에 저는 이 국방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전초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장관이 되시더라도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역지사지 해보면, 국방개혁을 둘러싼 갈등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인으로서 음주운전한 것이나 총장 퇴임 후에 로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26년 전 젊은 시절 한순간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요거 관련해서 제가 분명하게 좀 정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로펌 율촌이죠? 네. 법무법인 율촌, 방산업체 LIG의
예, 근무를 했습니다. 자문을 했습니다. 근무가 아니고요. 자문을 했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뭘 도와줬길래 그처럼 많은 돈을 받았을까? 아,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율천과 LIG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제공한 자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율천에서는 저는 항상 군인이었을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국가와 군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율천에서는 우리가 영국, 불란서, 독일과 같은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리 원천 기술을 가진 방산 수출 수입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믿고 그런 법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의견을 제시했더니 요청에 수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LIG에서는 몇 년 전 신문에 대한민국 방산 수출 중 제일 큰 거액인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3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역 때 대한민국 해군 수상함 전투체계를 완벽히 국산화시켰는데 그에 따라서 수중함 전투체계는 미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요청을 해서 자문에 응했을 뿐입니다. 예. 지금 후보자님 말씀은 해군 전직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뭐 계약을 따내는데 로비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방산업체들이 해외 수출을 할 때 그걸 도와준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로서 자문을 해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과가 잠수함 수출하고 이런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국내 업체들끼리 국내 업체가 뭐 납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산업체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준 거는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